안녕하세요. 해수마미입니다. 항상 자주 있는 일이죠. 달팽이가 프랙을 떨어뜨리고 갔어요. 그리고 달팽이는 혼자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줘야 한답니다. 옮겨서 이끼가 가득한 곳에 올려놓으면 깔끔해진답니다. 그리고 오늘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소라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. 아마 영역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. 다행히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. 어쨌든 청소도 마무리하고 물멍도 잠시 때리다가 오늘 부산 초량수족관에 갔다 왔어요. 이 아이는 화이어 고비라고 하는데요. 나이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데려왔어요. 그리고 얘는 락블레니라고 합니다. 지금은 물맛댐 중인데요. 7마리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5마리만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락블레니 한 마리예요. 이 화이어 고비는 온순하고 잡식성이고 적응도 잘하는 아이지만 점프사로 용궁을 많이 간다고 하네요. 첫 입수시 모습입니다. 아직은 어리둥절해 보입니다. 처음에만 군영을 이루고 적응되면 따로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. 가격은 한 마리에 7,000원이고요. 지느러미가 좀 뜯겼는데 다른 종과 합사를 하는 바람에 뜯겼다고 합니다. 정말 너무 이쁜 물고기예요. 그 다음 레더 위에 있는 락블레니가 있네요. 락블레니는 초식성으로 락에 있는 해조류를 먹으면서 청소 역할을 해줍니다. 이 아이는 8,000원에 데려왔는데 오늘 너무 저렴하게 데려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 고비들은 사료 적응이 되어 있었지만 락블레니는 사료 순치가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.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프랙 쳤던 콜트가 잘 적응 중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그 다음 귀여운 락블레니가 잠수함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자꾸 달려라 하니의 홍두깨 부인이 생각이 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